네, 2024년 11월 6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247대 214 트럼프의 승리입니다. 과반수인 270석은 아직 못 갔지만 뭐 트럼프의 압승이 전망됩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트럼프의 당선 확정이 됐을 것 같은데 저는 대선이 있기 전부터 트럼프의 압승을 예상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하죠. 싫어하다 보니까 해리스가 이기지 않겠냐는 wishful thinking을 하는데 그거는 참 정보를 분석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트럼프가 이길 겁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대가 방위 분담금을 올릴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주장을 트럼프가 했었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 어떻게 되나?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그가 이제 러시아에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이 파병을 한 거를 이렇게 의심했었어요. 자,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전쟁을 휴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김정은도 그 측근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휴전을 한다고 하니까 휴전하기 전에 러시아한테 크게 생색을 내자. 러시아가 가장 아쉬워하는 병력을 보내주자. 무기만 보내지 말고. 그래서 러시아한테 크게 베풀어주고 바로 휴전이 되면 생색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쿠르스크가 러시아의 영토인데 우크라이나가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참전한 거니까 반대로 북한이 한미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러시아가 북한을 지켜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죠. 이런 계산. 그다음에 병력을 보내주고 함으로 해서 얻는 군사적 이득, 경제적 이득, 생색, 그리고 이 전쟁이 조기에 종식됨으로 얻는 그런 반사이익까지 다 계산해서 김정은은 차 파병을 결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당장에 휴전이 될까요? 저는 이런 문제는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반도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는 휴전을 요구했죠.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휴전에 반대하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기 실지탄환을 자기 빼앗긴 땅 탈환을 주장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에이브람스 탱크, 영국의 챌린저 탱크, 그 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드 탱크 등등을 몰고 돈바스 지역으로 돌진을 시켰는데 이 전차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왜냐? 바로 그 지역에다가 러시아 군들이 살포지뢰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살포지뢰는 포에다 넣어가지고 보통 지뢰는 땅을 파서 묻는 건데 살포지뢰는 대포로 꽝 쏴가지고 산지사방에 떨어뜨리는 그런 지뢰입니다. 살포지뢰를 떨어뜨려버리면은 뭐 살포지뢰든 뭐 대전차지뢰든 뭐 이런 걸 깔아놓으면은 거기는 기동무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차도 밟으면 날아가는데 트럭, 장갑차는 풍비박산이 나죠. 그러니까 살포지뢰에 대인지뢰까지 섞어서 버리면은 사람이 밟는 대인지뢰는 가볍게 충격적으로 터져요. 대인지뢰가 터지면 전차는 끄떡 없습니다만은 또 대전차 지뢰는 사람이 올라가서 쾅 뛰어도 안 터집니다. 무거운 게 밟아줘야 터져요. 그 대전차 지뢰, 대인지뢰를 섞어서 뿌려놓으면은 거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무모하게 젤렌스키가 시도하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그때 젤렌스키 위기를 맞았다 그랬는데 작전을 바꿔서 러시아가 쳐들어오지 않은 다른 지역 국경선을 뚫고 쿠르스크를 점령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생각은 자, 쿠르스크 내가 철수할 테니 니들도 돈바스에서 철수하고 크림반도 철수해라. 이렇게 바터를 하면서 휴전을 하려고 그러겠죠. 지금 쿠르스크 지역 차지한 거는 서울의 절반 정도밖에 차지 못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어쨌든 자기 영토를 침공당했기 때문에 병력이 모자라서 북한 군인들을 받아들일 지경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전쟁에 휴전을 한다? 과거 미국이 6.25 전쟁을 휴전하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했죠. 그때 우리는 9월산 부대가 이북 땅에 들어가서 9월산을 점령하고 있었고 인민군은 지리산 쪽에 남도부 부대가 와서 게릴라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때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가 먹고 돈바스를 러시아가 먹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은 6.25 전쟁 정전을 할 때 9월산 부대 철수하고 9월산 지역은 이북에 주고 지리산 지역은 거기 있던 남도부 등 그 부대는 철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괴멸시켜버리고 그 지역은 우리가 차지하는 걸로 서로 합의가 됐었죠. 그때는 서로 대등하게 교환을 했는데 그러니까 휴전이 가능한 거죠. 과연 돈바스하고 쿠르스크, 돈바스 앤드 크림반도 플러스 쿠르스크를 서로 반환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요구한 휴전을 받아들일 때, 정전을 받아들일 때 그 대가로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외교를 했죠. 즉 한미 상위 방어 조약을 맺어주지 않으면은 이 전쟁을 끌고 가겠다. 그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았던 방공포로, 공산포로를 석방해버렸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미국은 휴전을 하면서 우리와 방위조약을 맺어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정전을 할 경우 자기 방어를 젤렌스키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 내가 정전을 휴전할게. 돈바스 포기하고 쿠르스크도 돌려주고 포기하는 대신에 나를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넣어줘. 이것도 안 넣어주면 난 휴전 못해. 이러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되면은 나토는요. 나토 회원국이 30몇 개국인데 전 모든 나라가 동의를 해야 돼요. 이 동의를 하냐 안 하냐는 미국이 동의해줘라 하면 동의할 겁니다. 아마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동의하려면 적어도 나토에는 가입해야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포기하고 휴전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 휴전하지 못해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6.25 전쟁 때 정전협정만 2년을 끌었습니다. 협상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한다 그래서 이제 휴전에 대한 논의는 시작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하고 돈바스 플러스 크림반도를 교환하자 그럴 텐데 이게 등가 교환이 안 되면 나토라도 가입시켜줘. 그래야만 할 수 있어. 근데 러시아는 나토에 가입하면 안 돼.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고 이번 전쟁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미러 간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상당한 기간이 끌 거고 그 사이에 계속 전쟁은 이어질 거고 미국은 그 전쟁에서 뭘 노리느냐. 지금 러시아가 한 달에 3만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하죠. 지금 이 병력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백인 러시아인들을 동원하려니까 그 병사들의 어머니가 너무 반대해서 러시아 의무병들은 전선에 투입 안 하고 러시아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사는 40몇 개의 주하고 소수민족이 사는 20몇 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개 더 지방이 더 있는데 이 24개 공화국 소수민족에서 자원 입대 형식으로 그쪽에서 경찰관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지역에서 소수민족 리더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자기 조직을 자원 입대 형식으로 보내면은 얘네들을 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인구가 딸려서 점점 제한되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싸울 힘이 없어요. 지금 무기도 부족해서 북한으로부터 가져오고 있고 북한병까지 파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러시아의 국력이 소진되게 해서 휴전협정을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2년 3년 끌 겁니다. 그런 사이에 러시아는 거덜이 날 수 있죠. 거덜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24개인가 하는 그 공화국들이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을 때 소련이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됐잖아요. 그 15개 공화국이 다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14개가 뛰어나갔어요. 러시아는 소련을 이겼다고 치고 14개가 나갔는데 그 중에 3개가 나토에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소련을 구성한 나라 중에서 제일 큰 게 러시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인구로, 인구 국력으로 보면. 면적으로 보면 카자흐스탄이 더 컸지만 그 세 나라가 나토에 들어간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간이 많이 하니까 가지 말라고 전쟁 일으킨 게 이 푸틴의 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가 국력이 소진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를 구성하는 다시 24개 공화국이 독립할 수도 있죠.
그 러시아는 확 쪼그라드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도록 미국은 휴전협상하면서 시간을 끌 거예요. 왜? 지금 러시아가 이 국제정치 이론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도전하는 나라가 있죠. 이 도전하는 나라가 쫙 2등 국가가 따라와서 1등 국가가 비등비등해진다고 판단되게 되면은 전쟁이나 뭔가 이렇게 부닥칩니다. 이걸 2등 국가가 1등 국가를 이기는 거를 둘이 비등비등하게 있으면서 안 싸우면 세력 균형이라 그러고 둘이 싸워서 2등 국가가 이겨버리면은 이걸 세력 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2등 국가가 집니다. 미국에서 세력 균형 이론하고 세력 전이 이론이 매우 발달한 국제정치 이론이죠. 그래서 이 세력 전위를 따라오는 세력을 미국은 2등 국가를 두드러 팹니다. 대표적인 게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쫙 다시 2등 국가로 올려고 하니까 이집트가 그 당시에 수에즈 운하는 원래 영국하고 프랑스가 팠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이집트가 국유화 선언하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집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 치지 마 나가 라고 할 때 영국이 찍소리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영국이 미국한테 못 덤벼드는구나. 대영제국이 끝났구나. 2등 국가가 확실하구나.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후에 독일 경제가 막 커갖고 독일이 세계 2위의 경제 국가가 됐을 때 미국이 또 적당히 누르고요. 또 그 후에 인구가 더 많은 일본이 세계 2위의 국가가 됐을 때 미국이 그 플라자 합의라는 걸로 해서 일본을 콱 누릅니다. 그리고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라이벌이었던 소련은 1991년 냉전 종식, 즉 소련 붕괴로 무너뜨려요. 지금 러시아가 다시 올라오는데 또 무너뜨립니다. 지금 중국이 막 성장하니까 그걸 지금 2등 국가에서 지위가 더 떨어뜨려 누르고 있죠. 이게 미국의 국제정치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은 떨어뜨립니다. 직접 싸우게 되면 너무 출혈이 크니까 스스로 무너지겠다고 공작과 외교전을 펼치는 거죠. 자, 이게 예상이 되는데 트럼프도 이 틀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건 해리스가 돼도 따라갑니다. 누가 더 강력하게 거느냐 부드럽게 거느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이거는 슈퍼파워 유니폴라 단극체제에서는 무조건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란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게 그가 지난번 대통령을 했을 때 김정은은 내 친구하고 둘이 협상하면은 뭐 종전도 할 수 있고 뭐라고 다 했잖아요. 그 말을 딱 연결해서 줬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트럼프와 만나도록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첫 번째 싱가포르 만나고 두 번째 하노이 딱 만났을 때 그때 노딜을 해버리죠. 아, 김정은이가 이미 다 폐허가 된 쓸모없는 핵시설을 우리가 폐기할 테니 우리랑 잘 지내자 그러니까 야 그건 이미 쓰레기고 요 강선에 있는 농축공장 이런 것도 다 폐쇄해. 안 해? 안 하면 너랑 안 해. 팍 차버렸어요. 분명히 종전을 가기 위한 협상에는 응했지만은 그 조건이 안 채워지니까 탁 차버려갖고 김정은을 바보로 만들었어. 정은이가 그래서 어? 이거 뭐지? 라고 해서 그때 교통과 오사카에서 G20 회담이 열렸을 때 시진핑도 가고 갔는데 시진핑한테 막 부탁하고 해서 트럼프한테 한 번 더 만나자고 해서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판문점에서 만나주죠. 근데 거기서도 또 탁 차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은이가 샹 해가지고 화가 나니까 트럼프하고 중재를 해준 문재인 나쁜 놈,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죠. 분명히 종전선언으로 가는 것 같은데 탁! 한방 먹이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휴전으로 가긴 가는데 휴전으로 가면서 협상을 하면서 러시아의 진을 뺏고고 기어코 러시아가 무너져서 그 소수민족들이 독립하는 쪽으로 아마 그게 미국의 국익에 맞아요. 2등 국가를 추락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아마 중국도 이제 거기에는 자치공화국은 없고 자치구가 있죠. 내몽고 자치구, 신강 자치구, 티벳 자치구, 또 뭐 쪽 자치구 이런 것들이 튀어나가게 할 수 있죠. 이건 미국의 슈퍼파워 유니폴라들이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당선을 예상했겠죠. 근데 조기에 휴전한다고 했으니까 휴전을 믿고 러시아의 생생내기에서 파병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어쩌면 덫에 걸릴 수 있다. 긴 덫에 걸려서 러시아도 녹아버리고 북한도 녹아버리고 또 북미 미북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물론 김정은이가 회담하자 그러면 응해주는 척하겠지만은
그때마다 너 러시아에 파병했잖아. 너 어떡할 거야? 뭘 계속 하면서 북핵 포기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일 기자회견 하겠다 그랬죠. 아, 윤 대통령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둘러 결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를 보고 그때 보내면 한국이 보내는 살상 무기는 차기 미국 대통령한테 선물이 됩니다. 미리 보냈으면 바이든한테 선물이고 차기 대통령은 샹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나한테 뭘 보여줘야지 효과가 없는데 윤 대통령은 점수를 얻는다는 거죠.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제 북한은 김정은도 참 머리를 써서 했는데 하나만 봤다. 하노이 노딜의 그 교육 효과를 잊어먹었다는 거고 윤 대통령은 꼭 참고 시정연설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버티다가 어쩌면 지금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6월 7일 날 트럼프 확정을 보고 뭔가 얘기를 하는 게더 확실한 얘기를 할수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 분담금을 요구할 겁니다. 제 생각은요, 10배 달라면 10배 주죠, 뭐. 왜?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주자 그랬잖아요. 그 13조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 동원하는데 문제 없어요. 이재명 씨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13조도 안될 겁니다. 주자 이거예요. 대신에 협상을 해야지. 한국이 핵 재처리하도록 허가해줘. 인정해줘. 한국이 공격 원장 갖도록 허가해줘. 한국이 항공모함 갖도록 너 인정해줘. 우리는 이러한 무기를 갖고 미국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하고 핵 균형을 잡을 거고,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과 핵균형을 잡을 거야.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기술이 충분해. 그리고 미국 니들도 앞으로의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가 우리한테 필요해서 기술 동맹 맺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 분담금 줄게. 대신에 우린 너랑 한 편이야. 군사적으로도 한 편, 기술적으로도 한 편이니까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장해서 러시아 견제하잖아. 아시아에서는 일본은 핵무장 할수 없어. 우리만 할수 있어. 우리 능력이 있어. 우리 핵무장 하도록 해줘. 이렇게 협상을 해야죠. 그럼 트럼프는, 지금 이 트럼프의 전략은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를 동원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을 동원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복잡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갖고 아랍 국가들을 견제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 전체가 그것만 관리하겠다는. 이게 이제 휴가코 대학의 미어 쉐머 교수가 얘기하는 오프쇼 밸런싱. 여기에 군영 전략이죠. 그전에는 미국이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가 러시아다. 소련이다. 걔네하고 세력 균형을 잡아가지고 약간 우세한 상태에서 전쟁이 안 나는 걸 했는데, 이제는 위협 세력들을 쉽게 말하면 똘마니 국가들한테 다 맡겨서 하고, 그리고 그 똘마니 국가들을 미국이 관리하겠다는. 이게 역의 군영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하는 게 귀에도 올수 있습니다. 진짜 핵무기는 못 갖더라도 핵 재처리 시설 상업용으로, 그 다음에 공격 항공모함, 핵 추진 항공모함 정도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추진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더 나갈 수도 있죠. 한국이, 지금 미국이 이제 우주를 굉장히 개발하고 있는데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우리가 이 방위 분담될 테니까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우주 기술 우리가 줘. 주면은 니네들은 인건비 비싼데 우린 반값이니까 더 싸게 만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바틀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제가 이제 앞선 방송에서 항공모함 가짜는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그랬는데, 항공모함을 가지고요, 미국이 항공모함 갖고 전 세계 싸움에 뛰어들 때 우리도 같이 가는 거야. 도와줄게. 대신에 우리도 항공모함 가지고 미국을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지킬 때는 미국 항공모함 와 하는 거죠. 미국이 요구하는 전쟁에 우리가 가는 거야. 항공모함에다가 F-35B 싣고 우리 이지스함 우리 공격 원장 거느리고, 그렇게 해서 동맹을 더 강화해. 우리는 절대로 너희를 향해 핵을 안 써. 그러니까 핵기술 줘. 핵기술 우리 스스로 개발할 테니 눈 감아. 우리는 ICBM 필요 없어. 그러나 IRBM 정도까지는 하는데 거기 탄두를 올릴 수도 있고 올리는 준비만 할게. 그리고 우리는 MD를 갖추게, KAMD를 갖추도록 니들이 인정을 해.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이거죠. 그래서 전 트럼프가 되면요,
한국이 진짜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중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중추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고 러시아에 파병했는데 아마 똥밟은 꼴이 될 것이고 푸틴은 죽을 지경이 될 것이다. 시진핑도 가슴이 답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